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좌관이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지난 대선 직전 한 인터넷 매체가 녹취록을 공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대장동 일당을 봐준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게 허위 보도라는 의혹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과 같은 내용이어서 뭔가 석연치 않은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김복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검찰 수사관이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최모 씨의 국회 사무실에 들이닥칩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선 건데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 대표 허모 씨의 집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대선을 8일 앞둔 지난해 3월 1일 허 씨가 부산저축은행 관계자 이모 씨와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의 대화 내용이라며 공개한 이 매체의 보도에 주목합니다. 이 씨가 대출 브로커 조우영은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심부름꾼이라고 말하자 당시 윤석열 검사 상관인 최전 중수부장이 윤석열이 그런 말을 했다고 맞장구를 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녹취록을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만 가지고도 사실은 다 이제 윤석열이 대장동 범인들 봐준 뒷배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건데. 하지만 검찰은 이 녹취가 이모 씨와 제3의 인물 간 대화였는데 최전 중수부장과의 대화로 조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전 중수부장은 TV조선에 이 씨와 최 전 보좌관 모두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녹취 속 제3의 인물이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최모 씨로 의심하고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녹음 파일이 보도된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복원입니다.